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전력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코드번호는 01576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7월 9일 2시 1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1.5% 내외에 좀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 기업의 어떠한 이제 뭐 부분들이 크게 최근에 좀 악재가 부각됐다라는 점보다는 시장의 악재에 한국전력도 좀 같이 흘러내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1일 1300명대, 오늘 기준으로 1316명을 기록하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가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4단계 거리두기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시행한다라고 밝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시장 수급이 진단키트나 백신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이 되고 그 외에 전방 기업들이나 이런 이제 다수의 이제 기업들은 좀 하락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장에서 한전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잘 버티는 특성이 있는데 이번에는 다소 좀 하락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한전이 사실 뭐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 기대감도 소멸되면서 그래도 좀 잘 버텼던 상황이고 전기요금을 못 올리면서 앞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 상황인데도 잘 버텼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에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니까 한전도 조금 이제 하락폭을 확대해 가고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사실 한전은 이제 상승의 모멘텀이라고 볼만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기업의 이런 브랜드, 네임밸류나 이런 부분들, 기업의 안전성, 장기적으로 기다리면 결국에는 보답을 해줄 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높은 기업이기는 하죠. 다만 좀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사야 되는 이유라는 게 결국에 이제 모멘텀이잖아요.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이유 또는 하락하는 이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없다 보니까 한전 같은 경우가 이번에 2분기, 3분기 전기요금 안 올리죠. 그런 실적적인 부분에서 기대할 거 없죠. 원재료 가격은 비싸죠. 거기에 따른 비용 부담은 늘어나죠. 그러면 이제 딱 기대할 거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9월 달에 있을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기대, 이거거든요. 9월 달에 4분기에 적용될 전기요금을 인상할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7월인데 9월이면 최소 못해도 뭐 한 두 달 정도는, 못해도 두 달 정도는 이제 또 하염없이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기다려야 된다는 거고,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뇌피셜적인 부분에서는 원전 정책에 대한 수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차기 대선 주자들이 지금 원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다시 원전을 육성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내걸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원전 관련주들이 하나의 테마를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수력 원자력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 또한 원전 산업 육성에 따른 어느 정도의 수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원전주도 시장이 좀 안 좋았는데 원전주들이 되게 또 괜찮은 모습이거든요.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예, 두산중공업도 원전주들 가운데서 상승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우리기술이나 이런 종목들도 오늘 상승 탄력이고, 한전기술이나 이런 종목들도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원전주들이 강한데 한국전력은 못 따라가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 원전 흐름에도 조금 못 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네요. 네, 아쉬운 부분들이 많고, 결국에 이때 당시에 주가가 처음에 상승할 때, 상승을 하는 시점에
처음 시장은 오히려 원전 관련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돼서 올라갔거든요. 물론 이 흐름에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시작은 원전, 한미 간의 원전 수출을 같이 뭐 이렇게 추진하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고, 거기에 전기요금 인상에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전기요금을 안 올렸죠. 안 올리면서 이제 꺾였고, 이제 떨어졌는데, 안 무너지고 잘 버티다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밀리고 있어요. 원전 이슈 나올 때만 좀잘 가졌어도, 한전이 오늘 이렇게 흐름들이 훼손되지는 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뭐 이런 거죠. 뭐 기업의 가치가 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뭐또 내일 달라지고 이런 것들보다는, 그동안에 한국전력이 지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어왔었던 하나의 방향성을 좀 훼손해주는 오늘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면서도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었지만은, 이 방향성만큼은 훼손하지 않았었던 한국전력의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 좀 코로나 사태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지켜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약간은 좀 훼손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예, 금요일이고 내일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월요일이 있는데, 보통 이제 오늘도 확진자 수가 많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 반영이 돼서 시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주말 지나고 나면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날은 평소보다 검사 건수가 주니까, 월요일 날 집계되는 거 보면 지금 1300명대 막 이렇게 나오는데, 월요일 날은 이거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시장이 좀 반등 흐름들을 보이면, 한전이 오늘 하락했던 부분들을 월요일이나 이런 흐름에서 좀 만회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살짝 깨지기는 하지만, 이게 뭐 어떤 기업의 악재로 인한 게 아니니까요. 시장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회복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좀 올려놓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뭐 다음 주 한번 흐름들을 봐야 될것 같고, 한국전력 다시. 한국전력이 좀 아쉬운 게, 여기를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 여기를 깨고 내려가서 회복이 안 되면, 시간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탄력적인 부분들, 기술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좀 지루하게 가는 거죠. 시간도 많이 들고, 탄력도 떨어지고, 기술적인 흐름에서 다시 또 자리를 잡고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쉬운 거지. 뭐 이거 좀 떨어지면 오히려 또 이미테는 또 저가 매수의 기회이고, 싸게 사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기는 하는데, 이걸 깨고 내려가면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 자체의 방향이 훼손되는 거라서, 전체적으로 탄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오늘 좀 하락을 하더라도, 일부 좀 하락을 하더라도 월요일 날 흐름에서 좀 회복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면은, 일단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시장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코스피 시장의 차트거든요. 오늘 이제 하락이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이제 돌아가는 이런 판도를 보면, 오늘 자리가 그렇게 또 쉽게 깨질 자리는 아니죠. 예. 쉽게 무너질 자리는 아니죠. 여기서 지키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회복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기대하기 어렵지만, 월요일 날은 그래도 최근에 이 하락에 대한 좀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전도 결국에는 다시 24,000원대 그 이상으로, 24,000원대 뭐 초중반 정도로 다시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락이 좀 아쉽기는 한데, 이게 뭐 종목 자체의 악재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떠한 이제 그 시장의 영향으로 인한 하락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회복 여부를 보시고 좀 판단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월요일 날도 회복이 안 된다. 이래 버리면 전반적으로 이제 힘이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탄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서 다시 또 저점이나 이런 것들을 또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걸 훼손하고 내려가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과점과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올라오는데 좀 탄력이 떨어지고 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 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또 저가 매수 기회예요. 왜 그러냐면은,
한전의 주가의 위치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24,000원이나 23,000원이나 22,000원이나 그냥 싸다고 생각합니다. 싸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 이 종목 자체의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이 당장 보이는 게 없어서 아쉬운 것뿐이에요. 올라갈 만한 요소가 크게 보이지를 않아서. 그래서 좀 아쉬운 거지. 그렇기 때문에 또 떨어지고, 떨어짐으로 인해서 가격이 싸지고, 싸지면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종목을 싸게 사서 들고 갈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또 차후에 뭐 전기요금 올린다 올린다 그러면 또 주가는 거기서 반응을 할 거라서, 뭐 크게 이제 뭐 떨어지더라도 뭐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기술적으로는 웬만하면 이 흐름을 좀 지키면서 가줘야 아무래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상승 기조, 쉬어가다가 다시 또 상승 기조나 이런 부분들을 또 만들어, 쉽게 쉽게 만들어 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락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뭐 오늘 외인들, 기관들의 수급에 있어서도 매도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터져 나온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뭐 10만 주, 어제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도나 이런 것들이 뭐 대규모로 막 터져 나온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소규모로 그냥 사주는 사람이 없어서 주가에 힘이 없는 게 아닌가 싶고, 다시 또 다음 주의 흐름 속에서 안정을 좀 찾아간다면은 다시 한번 더 24,000원대 초반대에서 되돌림 반등이나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굳이 이 흐름에서 매도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주 흐름 회복하고 안착하는 흐름 속에서 시장 진정되고 올라오고 하는데, 또못 올라오면 그때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나 이런 것들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이야 뭐 크게 상관없죠. 오히려 또 떨어지면 또 저가 매수의 기회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9월달 보고 가야죠. 뭐 9월달에 있을 4분기 전기 요금에 대한 인상 기대, 이거를 안고 또 주가는 움직일 거니까. 왜냐면 2분기에 전기요금 올릴 것 같다라고 해서 주가 한번 올라섰고요. 이번에 3분기에 전기요금 올릴 것 같다라고 해서 주가 한번 올라섰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을 올리는 시기나 결정하는 시기에 임박해서는 주가는 분명히 반응은 나온다는 거죠. 기대감이나 이런 요소로 인해서 반응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올리질 않으니까 올랐다 금방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올랐다 떨어지고 올랐다 떨어져 버리니까 이게 문제인데, 결국에 9월 달에 다시 한번더 그런 기대감이 형성된다면 주가는 어느 정도 그 흐름 속에서 또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포인트를 맞추고 장기적으로 또 가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가셔야 되겠죠. 최소 뭐 8월, 9월 달까지는 또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만약에 월요일날 회복이 안 되면 리스크 관리나 이런 것들 좀 하고, 다시 이제 한 8, 9월 정도 전기요금 인상 시기에 맞춰서 자리 만들어지는 거 보고, 다시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또 수립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꼭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다시 올라선다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이제 27,000원과 27,500원에 좀 저항을 두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저 구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또 돌파하기 위한 여정을 또 시작할 거라는 점에서, 다음 주 흐름들, 다음 주 초의 흐름들이 상당히 또 중요한 그런 이제 한 주가 좀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좀 올려놓고 회복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 한번 기대해 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 하락에서 뭐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 없으니까 뭐 시장만 좀 안정을 찾으면은 다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저희 이제 알파팀에서 그 VIP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알파팀이 단기방이 있고, 그 다음에 1년 매매하는, 1년짜리 1년방이 있는데, 1년방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여러분들 뭐 실시간 좀 참여가 어려우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추세 매매나 이런 것들로 좀 여유롭게 하는 그런 이제 그 컨셉의 VIP 방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좀 좋은 종목들을 분할로 나눠서 이제 쪼개서 꾸준히 잡아가고, 목표 수익률은 보통 한 20%로 잡아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도 좀 쉽게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지난 6월 달에는 한 종목 제외하고 나머지 다 20%씩 수익을 보고 이제 마감을 했고, 7월 달에는 뭐 아직 한 종목 정도, 푸드웰 정도만 수익을 보고 마감이 됐고요.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날그날 수급이 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조만간에 뭔가 이슈나 이벤트가 있어서 움직일 만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빨리빨리 장중에 참여해서 매매가 좀 가능하신 분들은 단기방이나 이런 것들 좀 이제 참여해서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해 보실 수 있는데, 혼자서 주식 매매 하시기 어렵고 수익 내기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회사 1833-6014로 전화 한번 주시고, 뭐 1년 방이든 단기 방이든 함께 좀 같이 좀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해서 저희가 개발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하나가 있는데요.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모바일 버전, PC 버전 두 가지가 있고, 장중에 이제 급등 테마주나 주도주가 뭔지 파악하기 힘들 때 있잖아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그날 주도주와 그 다음에 테마, 강세 테마가 뭔지를 한눈에 딱 보여주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많이들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한국전력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